자, 오늘의 주제는 카드리지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레코드를 읽어내는 건데, 그것이 가지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무엇일까요? 지금 카트리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MC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렇죠. MM 문제 제외하고 나중에 또 예, 이야기할 그렇죠. 거고요. 카트리지는 기본적으로 발전기입니다. 예. 제너레이터 혹은 다이나모 이야기죠. 이제 발전하는 방식이 고리 진동이 전기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는 반드시 자석, 코일, 그다음에 움직이는 부분, 코일을 잡아서 움직이는 부분. 이게 세 가지 돼 있을 거예요. 이제 보통 발전기는 축을 중심에서 회전 운동을 하잖아요. 발전기는. 그것도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MC 카트리지도 운동 에너지는 소리 고리의 홈이죠. 홈. 레코드에 홈이 파져 있는 것을 진동 에너지를 그걸 잡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처음에 LP 고를 팔 때, 바이닐 위에 원판 위에다가 팔 때에 쓰는 그 기계가 커터 헤드입니다. 그렇죠. 예. 커터 헤드는 발전기가 아니고 모터예요. 반대. 반대죠. 모터죠, 모터. 예. 그렇죠? 전기를 넣으면 운동하는 것이 그렇죠. 모터라 전기 그러는데 신호를 운동 에너지로 운동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꿔서 모터죠. 발전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커터 헤드는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부품 중에 하나죠. 한 예술품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기계예요. 그래 뭐 노이만, 옛날에 웨스턴, 또 일본 나중에 몇 군데에서 하고 또 필립스 몇 군데에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어려워요. 진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거의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공통적인 구조. 다 메이커마다 완전히 틀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자석이 있고 우리 스피커처럼 그 보이스 코일이 있어요. 보이스 코일이 좌우로 움직이면은 고에 따라서 바늘 끝에 있는 치슬, 다이아몬드 삽 치슬, 끌 같은 것이 고를 쭉 파내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커터 헤드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다른 방식으로 보면은 소리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신호 흐름이나 운동은 반대가 그렇죠. 되겠네요.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모터가 다이나모가 이제 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매개체는 가운데 있는 고리 돼요. 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중간에 연결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커터 헤드는 암호 기계죠. 암호.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그 고리 소리를 안 나오지만은 암호랍니다. 그게 소리 고리는 암호예요. 정보 암호. 그러면은 MC 카트리지는 디사이퍼입니다. 암호 해독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암호 해독기는 둘이 키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그렇죠. 되겠죠. 암호 만드는 생성하는 거하고 그렇죠. 해독기는 형태가 같아야지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형태는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레코드 신호골을 만드는 게 커터 헤드니까 그렇습니다. 커터 헤드와 동일한 스펙을 가져야 가장 이상 구조. 구조를 구조를 가져야 가져야 가장 개념. 이상적인 그렇습니다. 카드리지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모노 커터 헤드는 어떻게 생겼네? 모노 커터 헤드는 2차원이에요. 면 2차원. 그래서 위아래는 없고 위아래 없습니다. 좌우로만. 운동은 좌우로밖에 안돼 있어요. 근데 좌우로 되면 이제 소리 고리 동시에 이렇게 흐르니까 그렇죠? 스테레오를 신호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스테레오는 이제 벡터 방식으로 입체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가 전혀 달라요. 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스테레오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양옆에 자석 있고 또 코일이 있고 그것이 하나의 그 커터 헤드도 칸틀레바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연결돼 가지고 칸틀레바죠, 결국. 그걸 움직일 거 아닙니까? 모노는 이 바늘에 피벗이 있어요. 축. 그렇죠. 축이 있어서 실제 위아래로는 흔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좌우로만 흔들리게 해야 그래야 됩니다. 되겠죠. 그게 좋은 모노 바늘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이 소리, 이 신호를 읽으면 안 그러니까 되는 거죠. 2차원이죠, 2차원. 근데 스테레오는 그렇지 않아요. 45도. 거의 360도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렇죠. 양쪽에 이 신호를 읽을 수가 없어요. 양쪽 골 45도로 기준으로 해서 이쪽 오른쪽 골은 오른쪽 신호가 들어가 있고요. 왼쪽 골은 왼쪽 신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볼 때는 신호는 45도에서 위아래로만 치게 돼 있어요.
스테어. 아, 또 이쪽은 위아래로 네, 치게 돼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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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360도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으면 스테레오 만드는 예, 예. 좋은 성능이 안 나옵니다. 스테레오 커터 헤드는 기본적으로 자석이 두 개. 그렇죠. 자석이 네. 한 개일 수 있고 두 개일 수 있어요. 그것은 왜냐면은 네. 한 개로 해서 자장 회로, 자기 회로만 두 개면 돼요. 예. 한 개 있을 수 있고 두 개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그건 상관이 예, 예, 없어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자기 회로를 두 개를 만들면 돼요. 예, 예. 노이만 같은 경우에는 자석이 한 개, 예. 자장 회로를 두 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석이 두 개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뭐 필립스 같은 것은 자석이 두 개로 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자기 회로가 두 개냐 한 개냐가 중요해요. 예, 예. 근데 커터 헤드는 반드시 두 개야 돼요. 예. 한 개에서 하면은 그 운동량이 나오질 않아서 이 골을 팔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자기회가 반드시 둘입니다. 커터 헤드는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면 이 바이닐 이 락커판을 이 파지를 못해요. 그러겠네요. 충분한 힘이 나와야 돼요. 예. 그러면 신호 전압 전류를 세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게 넣으면은 자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했는데 세게 넣으면은 방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 열이 오른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겠죠. 열이 엄청나게 나오죠.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앰플을 초기에는 뭐 몇십와트, 60와트, 50와트를 커팅하다가 나중에 100와트, 200와트, 800와트씩 이렇게 커팅하게 돼 있어요. 예, 예. 앰프 커터의 앰프가 출력이 클수록 다이나믹이 좋아지고 굉장히 좋아집니다. 예. 그러면 500와트, 800와트 넣으면요, 그 보이스코에 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방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커터헤드는 작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사진 보면 크더라고요. 예. 그 방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공기로 보통 식히기도 하고. 물로 시키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카드리지는 그렇게 파진 고를 읽어내야 되죠. 똑같이 읽어내야 되죠. 똑같이 읽어내면 최적의 이상적인 그렇습니다. 카드리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카트리지는 이제 오토본 방식이 일반적인 카트리지예요. MC로서는 가장 먼저 원조죠. 모든 카트리지는 거의 100% 오토본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나온 것들은. 오토본 방식은 자기 회로가 한 개입니다. 하나밖에 없고. 예. 그 대신 이제 그것을 자결을 하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방향을 틀어서 한 개로 공동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납니다. 네. 예.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들기 쉽고 그 불량률도 낮고요. 예. 여러 가지 또 공진 문제도 비교적 잘 해결할 수 있고 그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회로가 두 개를 예, 하나로 해석을 한 그 아이디어도 참 기발하긴 하네요. 기발하죠. 그 SPU가 이제 그 원조인데 스테레오 바늘에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기발하고요. 또 그분들이 쓰고 있는 그 이제 결국은 그분들이 모타를 잘 만든 거죠. 그렇잖아요. 모타에는 보면은 반드시 자기 회로에 철심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코일 위에 코어가 들어가야만이 에너지를 최대한 뽑을 수가 있어요. 그 오토본 방식 안에 철심이 들어 있습니다. 커터헤드는 철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철심이 들어가면 무거워서. 두뇌지기 때문에 그렇게 커터헤드를 쓸 수가 없고 그 당시에서 최선을 다한 좋은 설계 방식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도 다행히 지금도 또 불행인지 다행히 지금도 거의 전 세계 모든 MC 카트리지는 거의 SPU 뭐 거의 표준이 됐어요. 거의 메이크 상관없이 모든 구조는 오토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개만 빼놓고 대부분의 카트리지는 자기 회로를 하나를 가진 하나를 가지고 코일을 두 개로 엇갈려서 가는 방법. 하나의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철심이라 그래야 되나요? 철심 위에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90도 이제 예. 90도로 가해서 코일을 감아서 좌우를 예. 그렇죠. 다르게 이렇게 감아서 한 몸에다 감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제 커터 헤드 방식에선 좀 벗어났긴 했지만 그 방식이 가지는 어떤 한계나 이런 것 그렇죠.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나요? 결국은 이제 그 방식은 이제 자기 회로가 한 개를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자력 방향을 바꾸게 돼 있어요. 꾸고 효율을 높게 만들었어요. 코일 속에 있는 운동량을 가능한 줄였어요. 왜냐? 무거운 철 위에 감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철 위에다. 예. 철 위에다 감았기 때문에 예. 철은 무거운 물질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코일을 감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반응해 놓으면 그 관성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 뒤로 뺐어요. 뒤쪽으로. 가능한 운동량을 작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자 운동량을 크게 반응해 버리면은 에러가 납니다. 찌그러짐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왕창 발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코일을 저 뒤로 가장 뒤쪽으로 쫙 뺐죠. 그 욕구 무거운 쇠를 운동량이 많게 앞으로 오면은 장점도 있겠죠. 발전량은 왕창 나와서 MM처럼 고전압이 나올 겁니다. 근데 소리는 엉망이 되겠죠. 왜냐? 무거운 것 때문에 관성 목록 때문에
그 진동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빙 매스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질량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소리꼴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뒤로 보냈어요. 제일 뒤로 보내고 그나마 거기서 이제 이상 진동이 생길까봐 라바 댐퍼 라바에 바싹 붙여놨어요. 예, 예. 이제 보시면은 오토본 방식은 댐퍼 라바에 바싹 붙어 있어요. 코일이. 그래서 움직임을 최소화시켰어요. 아니 MM은 굉장히 무거운 걸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MM은 그렇지 않습니다. MM은 예. 그 무빙 매스가 뭐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생각보다 자석을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MM이 단점이 이제 자석이 작기 때문에 총 에너지량이 작기 때문에 문제가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잖아요. 실은 좋은 것은 전압이 많이 나올수록 SNH가 좋기 때문에 SNB가 좋기 때문에 전압이 많이 나올수록 유리해요. 그래야 되겠죠. 동일한 진동에서 전압이 많이 나올수록 유리하죠. SNB가 좋아지니까 예. 음악 친구가 정확하죠. 그런데 예. 이제 MM 같은 경우에는 뭐 5mm 정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이 나오려면은 방법이 코일을 많이 갖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MC와 MM은 전압 차이는 나지만은 에너지 양은 MM이 형편없이 적습니다. 와태지로 볼 때는 MC보다 형편없이 적어요. 계산을 해보시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 대신 이제 전압을 뻥튀기 해가지고 전압으로 높여놨죠. 우리 정전기. 전압만 높은 거예요. 전압을 높여놨어요. 에너지는 정말 작습니다. 왜냐? 자석이 작아야지 좋기 때문에.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네요. 자석이 크면은 얼마나 좋아요. 바짝에서 펑펑 나오고 좋은데. 결국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석을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라니 추진력 SNB가 떨어지니까 결국 전압을 잔뜩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은 결국 MM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수치를 볼 때 MM은 그 나오는 출력 볼 전압만 높을 뿐이지 높은데 알맹이 없다는 거죠. 예, 예, 커런트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코일을 많이 감다 보니까 이제 무승부자로서 임피던스가 올라가죠. 임피던스 올라가니까 47kg가 보통 이제 기준인데 예, 예. MC야 뭐 15, 2ohm 이렇게 났는데 예, 예. MM은 47kg가 이렇게 예. 임피던스 높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죠. 높아지면은 예.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예, 노이즈에 약하고요 오히려. 임피던스 높으면 노이즈에 약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MM이 전압이 높다고 해가지고 예. 좋은 의미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뭐 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판단하는 예. 게 문제가 아니고. SMB 면에서 많이 부족해요. 예, 어쨌거나 지금 오토본 방식은 그 커타이드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굉장히 효율은 높아요. 예, 효율은 높지만 커타이드가 고를 만들어 놓은 그 고대로 예. 따라가기는 조금 힘들죠. 그걸 고대로 다 읽어내기는 좀 어렵다. 힘들죠. 힘듭니다. 예, 약간 편법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편법 뭐 아주 효율 그렇게밖에 그 당시 기술은 그럴밖에 안 됐을 겁니다. 커타이드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것 같은데. 물론이죠. 예. 그 대표적인 회사가 오디오 테크니카죠. 예. 오디오 테크니카 나올 때부터 그 사람들은 커타이드 방식으로 만들겠다고 나온 회사들이에요. 예. 캐치플레이스가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오디오 테크니카는 오토폰하고 커터헤드하고 딱 중간쯤 서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자기 회로는 한계예요, 거기서. 한계인데 아, 이제 예. 코일의 구조가 양쪽으로 정확하게 나눠놨죠. 그래서 예. 상당히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자기 회로는 하나를 이용하지만. 자기 회로는 한계를 이용하지만은 참... 코일을 양쪽으로 나눠놨어, 분리해놨죠. 오토폰은 코일을 한 곳에 감았어요. 그것도 좀 대단한 아이디어 같네요. 그렇죠. 그것도 예. 좀 많이 개선된 예. 거죠. 그래서 그 오디오 테크니카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커타이드 방식으로 못 간 이유가 뭘까요? LP 고리에 있는 그루브에 있는 운동량은 과격하다고 봐야 돼요. 예, 그게 예, 예. 20대 2만까지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굉장히 예. 과격하죠. 예. 다이나믹하고 과격한 거예요, 실은. 예, 예. 작은 코일들이 바뀌는. 그러겠죠. 결국 이게 물리, 초정밀 물리 기계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옛날 기계 옛날에 만드는 이렇게 뭐 카트리지 안에 들어보면 상당히 엉성해요. 그렇게 옛날 그냥 손재주로 만든 것들이죠. 그렇게 이제 커터헤드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을 자료를 보면 아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 대부분 다 실패하고 왜냐하면 결국은 그 제품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실패했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로 그 과격한 운동을 어떻게 뭐랄까 스무스하게 전기신호로 바꿔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을지 몰라요. 네. 우리 고른 내가 암호라고 그랬잖아 일종의. 네. 그러면 그 암호를 푸는 건 디사이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야만이 네. 가장 이렇게 확실한 정답을 알 수가 있겠죠. 박사님 언제부터 커터헤드 방식으로 만들으신 뭐, 거죠? 오래됐어요. 그 개념은 뭐 1980년도 초 그 네. 오토폰을 쓸 때부터 안에 구조를 끌어보고 나서
상당히 좀 불합리한 구조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게 정식으로 이제 그 만들기 시작한 건 1990년도입니다. 쭉 성공을 못하다가 이제 정확하게 생산은 2000년부터 생산을 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과격한 진동을 스무스하게 다 정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모든 게 어려웠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현분들이 없어서 내가 참고할 자료가 없었어요. 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기본적으로는 2000년도에 성공을 해서 이제 한 20년 됐죠. 만들고 온 데가.